네, 안녕하십니까 곰팡이 여러분들, 헌터 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노동을 해서 잡을 수 있다는 개불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개불을 잡아서 한번 먹어볼 건데, 요 개불을 잡을 때 굉장히 육체적 노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개뻘을 미친 듯이 파야 되기 때문인데, 그 노동을 몸소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노동하기 싫어요. 같이 노동해요. 렛츠고. 야, 은혜야, 너 같이 갈래? 아니, 계속 빨동굴 빨아라. 자, 여러분들 제가 개불을 잡으려고 왕복 700km를 타고 갯벌로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갯벌을 잡았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노가다였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개불을 쓰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요런 파이프인데요. 자, 요 파이프를 쓰면은 불법이라 절대 쓰시면 안 돼가지고 저희는 대형 호미, 요 호미를 또 개조를 해와가지고 요걸로 파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불을 잘 잡는 개불의 신이 있다 그럽니다. 자, 바로 아, 익현이요. 자, 까미캐님이라. 자, 안녕하십니까, 헌터팡이 포거입니다. 절지 마라. 우리 형님이 개불을 엄청 많이 잡으셨다 그래요. 한 100마리, 1000마리 잡았었어요. 100마리, 1000마리. 개비 너무 큰데요. 개불 맛깔나게 잡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불 구멍이 안 보입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구멍들이 막 바람 때문에 다 닫혔나봐요. 구멍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갯벌이 저랑 안 맞긴 해요, 리발. 자, 그래도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 형님, 비싼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 빨리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화산처럼 올라온 구멍 있죠? 자, 요게 바로 개불 구멍입니다. 여기도 있어, 여기도. 어디? 여기. 그래 옆에도 있어. 여기를 이렇게 파야 돼. 자, 또 이제 까망 형님이 개불을 또 한 1000마리 이상 잡아보셨다고 하니까. 개불은 U자 형태로 생겼어요, 구멍이. 근데 원래는 개불을 제가 저번에 잡았을 때는 옆에 물이 들어오니까 뚝을 쌓았거든요. 여기는 뚝 안 쌓아도 돼요. 뻘 같은 데는 물이 들어오는데 여기 모래 사장이 좀. 아, 여긴 좀 딱딱하니까. 네. 자, 이것도 호미가 직접 용접하신 거죠? 네, 용접 직접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안 파질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 파져요. 파이죠? 오, 구멍 있다, 구멍 있다. 개불 뜯어지는 거 아니에요, 형님? 아니, 안 뜯어져. 그거 말고. 아, 저긴 없는 거예요, 저 높았을 때. 있어. 아야. 뭐, 강낭콩 같은 거 있어가지고. 조개 겁나 크다. 어디. 뒤졌어. 구멍 있다. 있죠? 여기. 형님, 선수 교체할까요? 교대?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저기 뭐야? 근데 이게 한두 산만에 나와야 되는데. 진짜요? 이렇게 많이 파면 필요가 없어. 나 저번에 많이 팠는데. 많이 파는 거는 필요가 없고, 한두 산만에 나오는 거 파야 돼요. 일단 개불 구멍 한번 찾아볼게요. 개 루랄 구멍이다! 여기. 완전 개 루랄 구멍이죠? 자, 두 산. 한두 산만에 나와. 한두 산만에 나온다고요? 이럴 때 딱 보여야 돼. 구멍 있어? 지금 봐봐. 여기 물 나오지, 여기. 예. 여기 있는 거예요. 저기 물 나오는 곳에. 여기. 있어. 물 나와. 절로 나오지, 지금. 그러네. 구멍이 바뀌네. 구멍 개 커졌어. 구멍이 점점 커져요. 저기 보인다. 나 봤어. 방금 있었는데? 개불이 있었다고요? 이거 진짜. 개불 사드세요, 진짜. 노동이다, 노동. 어디 갔지? 유자형 맞죠? 얘 좀 특이한 개불이네. 형님, 이제 저랑 동갑이라 못하겠어요. 네. 얼굴 너무 싸그셨는데요? 아, 진짜? 야! 미쳤어. 진짜 나왔어. 개불을 보다니. 진짜네. 이게 한삽이야, 이게. 포크레인 한삽. 한삽. 여러분, 진짜 잡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거 노딱일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쌍마리가 남자였으면 참 맨날 볼 건데, 이거. 아, 까마님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원래는 이거보다 더 힘든데 오늘 좀 편하네요. 야야야, 가만 있어봐. 야, 뭐 나와. 형 그만해. 얘가 헤모글로빈이 있어가지고 내장이 빨가요. 얘를 손질하면은 피처럼 확 나와요, 피처럼. 와, 형님 진짜. 개짱. 오늘 몇 마리까지 가능할까요? 오늘 이 정도면은 두산만 했으니까 50마리 정도. 이런 말씀하기 죄송한데 형님 뒤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넌 무조건 노딱이다. 야, 수염에도 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에이, 수염? 누랄 있는 거죠, 그렇지. 귀에다 걸어봐. 귀에다 해봐. 야, 너 110만 유튜버잖아, 보여줘. 여보세요? 뭐라고, 잠시만. 잘 들린다. 아이씨. 유튜브 하지 마세요. 알아봐서? 열어봐라. 형님, 이 구멍은 아니에요? 원래 개불구멍이 요거랑 솟아 있는 구멍이 있고 들어가 있는 구멍이 있고. 자, 여러분, 제가 솔직히 까망님 안 믿었는데 개불신이 맞습니다. 개불알신. 왜 이렇게. 알았어. 우리 형님 진짜 대단하시다. 와. 자, 또 다른 화산 구멍을 한번 찾아볼게요. 개불 구멍. 야, 어디야 기어라. 차, 너 개불 맞지? 개불 맞지? 야, 확실해. 이럴 때는 불러야 돼. 개불신. 개형식이라고.
맞아 맞아. 아 안 되겠네 한참 형한테. 계령 씨. 아 진짜 웃기다. 십새끼 아니야 십새끼? 아 우리 저희들 십새끼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양띠여서 우리 서로 십새끼입니다. 이현 십새끼. 도와줘요. 십새끼. 한 번 더 가자. 자 한 번. 자, 오, 이렇게 해서 물 나오는 데 있죠. 아 저기 물 나오죠. 저기 물 나오죠. 오, 오, 저기 오. 저기 나오잖아 저기. 물 나오는 거 보이죠? 네. 역시 개브레시. 뭐 개브레시. 우리 또 형님이 나이도 어리시고 그럼. 형님 저보다 뛰는 거면 형님 지금 숨을 딱 이제 미성이. 어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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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끊어질 것 같아. 큰 거야 큰 거야. 스물스물. 우와! 우와! 야! 우와! 뭐야 이거 진짜 커. 와 이만한 것도 처음인데. 와 형님 진짜 이거 대박이죠. 한번 씻어볼게요. 청결해야 돼요. 야. 와. 와. 뭐야 뭐야 뭐야. 만졌다고. 만졌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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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저희는 괜찮거든요. 형님 외관이 익현형이라 안 돼요. 와 뭐야. 형 잠시만 이거 고무줄 대신 써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쌍제봉 만드는 거.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앵콜. 이 정도 크기 보셨어요 형님? 이거 많이 맞아봤어요. 여기 중간 사이즈. 아 요거 중간이에요? 아 진짜요? 잠시만요 형님. 자꾸 어디로 가! 자 여러분들 개불 잡았거든요. 너무 행복해한다 너.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많아! 받아 먹어서?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군화구가 있으면 거의 100%네요. 무조건 100%. 얘네 이동을 거의 안 하나봐요. 이동 안 해요. 개불이 거기에 또 좋잖아. 아 그래서 다둥이 아빠. 그럼. 아 역시 대화 가겠습니다 형님. 준비 중이거든요. 그렇지. 형 준비해야지 형도 이제. 뭐 하나 생겨야지 준비해야지. 왜왜 왜? 뭔데? 대마 씨다. 대마 쪽에 대마 쪽에 쑥 들어가요? 어 됐어. 나온다. 아이씨. 빠졌어요? 이거는 바로. 오! 어 진짜? 아 깨졌네. 괜찮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가져가. 깨진 거라도 먹어. 아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 살아있네. 아니 이거 설마. 찾았다. 원래 어 맞네. 맞네 진짜 맞네. 그때 미국에서 목욕탕 갔다 미국 사람들이 엄청 웃었잖아. 개불 아니야 이거? 오 개불이네 개불. 아 여기 물이 들어와서 쉽지 않겠다. 여기는 물이 너무 들어와서 여러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개불 아빠도 못해요. 이건 뭐야? 어 개불구멍이 개불구멍. 어 있다. 오 야 이거 커. 구멍 있어. 어 여기로 간다. 하고 있어. 어 절로 간다. 어 절로 간다. 절로 간다. 절로. 와 야. 와. 야 돌이야 돌. 형님 근데 손 엄청 빠르다. 아까도 개불 땡긴 거 보셨죠? 형님 근데 괜찮으신 거 맞죠? 맛있겠죠. 근데 이렇게 팠을 때도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있어요. 아 무조건 있어요? 그럼 다시. 어 뭐야? 아 터졌어. 터졌어. 와 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근데 괜찮으세요, 근데? 다음에 니가 해라. 아 다음에 제가 할게요. 갑자기 가슴이 아파. 내장 손질 바로 렛츠고. 들어가라. 저기 여기 구멍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니 이제 그만. 근데 포기할 만도 한데 형님 포기 안 하시고 계속 하는데 진짜 잡으시네요. 유튜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요. 진짜 여러분 야생가방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게요. 형님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요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시청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게 근데 무슨 의미예요? 만한겨. 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오해 소지가 있는 손짓일 수 있어가지고. 아 대박이다 진짜. 형님 이거 개불구멍일까요? 조짐이 보이긴 한다. 그죠? 검증 들어갑니다. 어느새 또 형님이 하고 계시네. 어 저기 구멍 아니에요? 물이 안 나오잖아. 무조건 물이 나와야 돼요? 물 나와야 돼. 아 저 이렇게 또 개불구멍인지 아닌지도 또 이렇게 또 해주시고 대단하십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첫 만남의 홍보 거의 성훈이급인데 이거. 자 여러분 미친 개불구멍. 개불구멍 미쳤어. 개미쳐. 개령신. 야 개령신. 어 구멍 나온다. 물 나오자. 어 구멍 나오겠다. 구멍이 개커. 미터급. 아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 포기하지마.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야 선수 그치. 빨리 파. 아 씨. 야 얼굴로 파지마. 저기. 어, 그렇지 잘 따라간다. 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그래요? 포기하는 순간 지는 거야 개불한테. 구멍이 두 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대로 따라가. 큰 대로. 야 진짜 커. 야 꼬다리 보일라 그래. 꼬다리. 조용히 좀 해. 선수 그치. 진짜 개빡세지. 진짜 대박이야. 야 봐봐 여긴 포크레인 있는 거 우리는. 뭐야 어찌 이렇게 우리... 파는 거야? 야 이씨 구멍 다 나왔잖아 이거. 여러분 다른 것만 찾을 건데 진짜 형님이 대단한 거였어요 진짜. 진짜 힘들어요. 이것도 개불구멍 아니에요? 제가 봐볼게요. 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물이 안 나오는데요? 좀 더 깊게 파봐. 아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아깝이. 나 심레키 왜 시켰어? 아이 미안해. 아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개불구멍이랑 굉장히 비싸게 생긴 구멍이 있는데 자 요렇게 겉에 울룩불룩한 거는 개구멍입니다. 저희 개 지금 들어간 거 보이시죠? 펑큐멘터리. 자 저런 애기 애들이 요런 거를 파더라고요. 이렇게 만지면은
쏙 들어가요. 그때 이렇게 이렇게 닫아보면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죽인 게 아니고요. 지들이 알아서 나와요. 어두워서 더 잘 자요. 형님 찾았어요. 오! 오, 물 나온다. 자, 먼저 이렇게 넓게 확장 호사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지하수인데? 아, 너무 깊다, 애가. 너무 깊죠? 야, 요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 엉덩이 나온 거예요? 어, 나온 것 같은데? 한 번이나 두 번만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오,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오! 벌써 여섯 번입니다. 얘도 밑으로 나와 있다. 우시는 거 아니죠? 바람 거. 형님, 저희 개불구멍 있대요. 렛츠고! 렛츠고! 어! 아, 예. 각 잡으셨잖아요. 여러분, 참된 유튜버입니다. 구독, 좋아요. 오, 야! 자, 공간을 넓혀가면서. 오, 오, 구멍 커스. 제발. 제발 나와. 야, 아까 어떻게 잡았지? 오, 구멍 나왔다. 안 돼, 물 들어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야, 지셨다. 어,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쭉, 쭉. 구멍 찾았다. 죽었다, 이게. 개불, 개불! 개불! 자, 여러분 저는 안쪽에 개불구멍 하나 찾아볼게요. 와, 진짜 힘들다. 하루 종일에도 이거는 10마리 잡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뭔가. 자, 여러분 여기 많이 뭉그러진 개불구멍 찾았거든요. 바로 파볼게요. 어, 뭐야? 아이씨. 자, 여러분 이게 개불이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 개불은 아니고 지렁이 종류거든요. 네, 새끼 개불 아니에요? 맞아요? 한번 씻어볼게요. 아, 개불 맞나보다 이거. 개불이네. 버겁고만 하네. 봉호 형! 왜 여기 있어? 왜 땅에다 놓고 생겨? 에헤, 까미캐니. 자, 그럼 이거 다 방생할게요. 방이 운동해야지. 이거도 개불구멍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오, 구멍 커졌다. 오, 나온다, 나온다. 이번에 잡는다. 진짜요? 하필, 와! 우와, 역시 형의 개불 천재. 우와, 얘네가 빨리 들어가나 봐요, 생각보다. 얘네들이 길게 뻗어 있다가 수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네. 지금 날기, 아, 잡는다 하고 나서 잡는 게 멋있어요. 아, 그래? 네. 성훈아, 이거 편집해. 피가 너무 피로 물들여져있네. 들어가라. 닫아버려. 개빡세다. 제가 이때까지 했던 해루질 중에 제일 빡센 것 같아요. 어? 이것도 개불구멍이죠, 형님. 파이팅! 여러분 근데 웬만하면 개불잡기 하지 마세요. 진짜 힘듭니다. 나 한 마리 잡은 적도 없는데 힘들어요. 아, 형님. 앉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신용만 내는 것 같은데. 파봐, 파봐. 파봐. 고마. 그게 하나도 안 올라온다고. 야, 이 개새끼야! 개불한테 진 거야? 할 수 없다! 와, 진짜 미치겠네. 이것도인가? 형이 한번 파볼게. 이것도 개불구멍이야. 나 여기에 계속 쑤셨는데? 나오잖아, 구멍. 어, 이거 봐봐. 와, 진짜 큰데? 아, 진짜, 형. 어, 뭐야? 게임 오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개불구멍 한번 파볼게요. 야, 개새끼야! 나한테 하는 소리. 야, 개새끼야! 야, 나한테 아니야. 형님은 개불신이고, 우리 아내는 개령신이고. 야, 개불신!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잡은 개불 한번 보여드릴게요. 4마리. 자, 여러분, 저는 이 개불 들고 와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개불도 근처 수산시장에 팔잖아요. 조금 사갈까요? 하지 말고 수산시장에서 잡아가자. 그거 훔치자는 말이지? 아니, 잡아가자고. 이분 본명이 신재정이고요. 자, 수산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수산시장 왔거든요. 오, 형님, 사파서 미친 듯이 잡은 것보다 훨씬 건데요. 큰 걸로 10마리만 주세요. 이거 서유개불이죠? 아, 여기 앞바다에서 잡은 거. 와, 왜 이렇게 커? 개불 구멍이 있어요. 어. 두 삼만 캐면 나와요. 두 삼. 어, 맞네. 맞네. 네 마리 왔지? 다음에 가자. 자, 수고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들고 가가지고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불을 잡아왔습니다. 어때? 개불 보면 드는 생각. 맛있겠군. 자, 여러분 저는 개불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은혜는 횟집 가면 회보다 개불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맞지? 그건 아니고. 자, 근데 왜 개불이 개불인 줄 알아? 여러분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은혜는 아주 순수 결정체 그 덩어리거든요. 아닌데 나 더러운데? 왜 개불이게? 개 크다 불알. 개 크다 루랄. 자, 봐봐 은혜야. 뭐 같아 이거? 하나 퉁 치고 퉁 옆으로 가고 또 퉁 치고 퉁 옆으로 가고. 개불알? 어. 자, 여러분 요 개불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이 개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해양 개불, 동해양 개불.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수산시장에서 주로 드시는 건 서해양 개불입니다. 서해양 개불과 동해양 개불의 차이가 뭐냐면요, 크기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서해양 개불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동해양 개불은 두께부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해안에 계시는 분들은 동해양 개불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양 개불은 갯벌을 파면 되지만 동해양 개불은 깊은 바닷속에 다이빙해가지고 건 같은 게 돼요. 모래를 축 싸가지고 나오는 그 개불을 건지는 게 동해양 개불이라고 합니다. 르마트. 내가 대신해줄게. 너가 그럼 여기 치면은 내가 르마트 할게. 아. 해.
류마트. 자, 그리고 여러분, 요 개불에는요 헤모글로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손질을 할 때 보시면은 사람의 피처럼 뻘겋게 촥 나옵니다. 헤모글로빈이 붉은색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효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 먹고 다음날 숙취해소에 끝내줍니다. 그리고 간에 좋고 제일 중요한 거,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린을 분비시켜주는 거를 촉진시켜준다. 뭐 개소리야 이게. 안 하지마. 여러분, 남성 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린이라는 렛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개불을 쳐먹으면 고개 분비가 증진된대요. 됐지? 자,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 럭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오늘 야, 뭐가 그냥 개불을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 나 아무 렉들이 많지라 그랬는데. 너 그런 거 하면 혼나. 아니 근데 담지마. 아, 이세 가진다는 것도 렉드립이야? 그럼. 그렇구만. 모든 부부들은 렉드립을 하고 있구만. 요새 부부협회에서 몰려온다 기분에. 부부협회. 자, 여러분, 근데 요 비싼 개불을 오늘은 저는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제가 이때까지 개불을 숯불구이 튀겨 넣어먹고 에어프라이기 넣어먹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봤는데 요 방법으로 안 먹어봤더라고요. 바로 개불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빈혈 있다 그랬지? 안 먹을래. 그냥 거북을 먹을래. 요렇게 쫙 해가지고 헤모글로빈 딱 모으잖아. 야, 여기 은혜야, 거북을. 야, 이거 나오고. 거북을 돌아간다, 거북을 돌아간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요 렛기들을 먼저 손질해줄게요. 자, 여러분, 일단 개불의 손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래 손질할 때는 앞에 끝에 딱 자르고 나서 여기를 세로로 쭉 가위로 자른 다음에 안에 내장을 빼면 끝인데, 저희는 아이스크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댕이만 잘라줄게요. 그렇죠. 네, 보시면 여기가 주댕이거든요. 자, 근데 요 주댕이 부르시면은 아주 미세한 가시들이 있습니다. 가시 보이죠? 자, 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뻘밭이나 모래밭을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파가지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 앞쪽으로 파가지고 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류마트. 자,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은 엉덩이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생김새가 료도. 대가리 부분 잘라줄게요. 라삭 다무라이. 자, 그리고 이제 내장을 쏟을 겁니다. 색깔 봐봐 이거. 자, 쫙 짜면 이렇게 내장이 나와요. 싹 다 그냥 버리면 되고. 거기다 물 채워. 야, 안에다가? 여러분, 은혜가 여기다가 물 채우라는 사이코패스적인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로또야. 그렇지. 오오오오오. 징그러워. 오호호, 신기해. 이거 봐. 떴는데. 이거 봐, 은혜야. 야, 이거 재밌다. 과학실험 같지 않아?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아이스크림 원액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얼릴 겁니다. 우와, 이거 그거 같아, 은혜야. 그 풍선. 아, 이제 그만해. 아니야, 이거 엄청 찍어요. 여러분, 개불이 씹을 때도 진짜 잘 안 씹히잖아. 그만큼 이게 질겨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생긴 게 좀 료도같이 생겼어도 이렇게 해도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해졌거든요. 자, 요거는 자, 여기다가 던져봐서 제일 긴 거 하나 더 해보자. 자, 여러분, 이게 제일 길거든요. 이거는 한 50cm 육박할 것 같지 않아? 자, 여러분, 요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반 잘라서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라사 고르동. 자, 얘도 내장을 쫙쫙 빼줄게요. 어? 여러분, 얘는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셀 것 같은데 넣으면?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구멍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물을 넣어서 테스트 해볼게요. 샌다. 아이씨. 여러분, 물 세고 있습니다. 야, 상마이 물 주면 좋아하겠다 이거. 얘 그냥 먹을까? 너 먹는다며. 아, 이거 얼렸다가. 여러분, 이게 얼렸다가 제가 하는 거거든요. 왜 얼렸냐면요, 생으로 해버리면 개불이 자르는 순간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왜냐면은 아직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얼리고 죽인 다음에 하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얼린 거예요. 자, 요건 그러면은 조심히가. 자,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죠. 얘네 싹 다 루랄 두동강 내볼게요. 나탕나탕. 야, 빨리 같이 하자. 개불 손질 싫어. 왜, 넌 카메라만 들면 끝이야. 내 말 좀 받아 주고. 그러고 나서 너 한 달에 1,500만 원 타가고 나한테. 아, 진짜 어이없어. 빨리 해. 야, 아, 미안해. 아, 안에 있는 악마가 갑자기 나왔어. 자, 여러분, 이렇게 개불 손질 다 했으면요, 자, 요 개불을 한 3시간 정도 아주 시원하게 하려고 냉장고에 잠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야라 말이야. 아, 냉장고 롯나 더럽다. 누가 청소를 안 했어. 여기 들어가라. 저기 소주 보이죠? 은혜랭끼 맨날 저거 깡소주만 불어가지고 저한테 술 진상 힘으로 닫아버려. 자, 3시간 뒤에 봐요. 나당나당. 3시간이 지났습니다. 개불이 따로 꺼낼 필요 없이 지금 바로 뭘 만들 거냐, 바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겁니다. 수제 아이스크림으로 만들 건데, 아이스크림 만드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자, 네, 재료 무빙 렛츠고. 끝. 자, 거의 메인으로 필요한 게 설탕, 우유, 생크림입니다. 요거의 비율만 딱 맞춰주면 돼. 비율 어떻게 하냐면요, 1.1:2.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그 비율로 지금 바로 한번 넣어줄 건데, 설탕을 먼저 100g 정도 넣어줄게요. 100. 러마카주. 자, 그 다음 넣을 거는 바이오. 바이오. 자, 그 다음 넣는 거는 바로 루류. 개빠졌냐 진짜. 요새 복명복창 같이 하는 그 사람들 재밌어 한다고. 하나 둘 셋. 우유.
루레리 릴르. 어, 다시 해봐. 루레리 릴루. 잘해, 많이 들었어. 근데 발음이 아주 좀 맞아요. 봐봐. 루레리 릴루. 정확하게. 루레리 릴루. 자, 요거는 120 맞춰줄게요. 와, 씨. 아, 됐어, 이 정도면. 안 돼! 요리는 1g마다 다르다 그랬어, 은혜야. 그래가지고 내가 네가 해준 요리를 먹었을 때. 아, 나네. 맛있어. 자, 다음은 랭르! 아, 자, 진짜 혼자. 무슨 생각으로 너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 왜 집중을 안 해? 다시 한다. 너 못 맞추면 아주 그냥 꿀빵 개처먹어. 저기 굽석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랭르! 아, 나 그거 다 쓸 거야. 야, 상만아, 근데 왜 뒤에 짖냐? 왜? 너 일로 와봐. 멍멍멍멍멍멍 뭐라 그랬게? 난 이 나라의 왕이다. 멍멍멍멍멍멍. 미안해 미안해. 자, 랭크리 200.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또 하나 죄를 더 넣을 거다 여러분들한테 사실 말 안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달달. 아! 스포하지 말라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 하나 둘 셋 달달. 너는 항상 나 먹일 때 좋아하더라, 맞지? 어. 그럼 너는 제일 좋은 날이 내가 죽는 날이야? 아, 그건 아니지. 어? 개쓰레기는 아니었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그냥 요렇게 하면요, 일반 여러분들이 먹는 우유 아이스크림 있죠? 그렇게 딱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바닐라 시럽이나 뭐 예를 들어 딸기 시럽 요런 걸 넣으면 또 바닐라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이 되는 건데, 오늘은 그냥 개불에다가 요거 넣기 조금 심심하니까 바로 딸기 아이스크림 먹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딸기 아이스크림 시럽을 넣냐? 아니요, 그러면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자, 딸기하면 어딥니까? 그렇죠, 은혜의 고향 바로 논산입니다. 자, 논산에서 직송한 레알 논산 딸기, 맞지? 자, 요거를 나 딸기로 요거 할 줄 몰랐다, 맞지? 맨날 뉴트리에 황소개구리 요런 걸로 이렇게 하다가 딸기 하니까 조금 뷰리 유튜버 같네. 자, 그래서 요 딸기도 한번 같이 갈아볼게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뷰리 유튜버잖아요. 딸기? 랄기 해야지. 다시. 랄기? 당당 먹어서? 받지도 못하네. 은혜 말해다. 왜 화났어? 자, 여러분 바로 탁 견착시키고 돌린 다음에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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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아니, 안 됐어. 됐네. 돌이잖아. 너가 말한 건 휘핑크림이고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야. 아, 은혜가 말싸움 지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야. 어, 요럴 때 치는 거는 좀 괜찮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아, 내가 르마트에서 그랬지. 자, 여러분 만들어졌으면 조금만 먹어볼게요. 우와, 개맛있어. 너 먹어봐. 진짜 맛있지? 제가 생크림을 넣어도 휘핑 이렇게 거품을 은혜 말처럼 안 되는 이유가, 거품을 내가 지금 얼리면요 얼려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아무것도 모르고 갖고. 아, 이거 받아주기 싫다. 안 받아, 이거 안 받아줄. 은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라고 내 맘이지. 자, 여러분 이제 요 녀석을 개불에 넣을 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보통 깔때기가 있으면 좀 편하게 하지 않는데 깔때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얘 많이 셀 수도 있거든. 내가 해보대. 또 요런 것도 주변 찾아가지고 너가 좀 활용해서 만들 수 있나? 그럼. 네, 김은혜 선수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로동이를 좀 짧게. 테이프 어디? 여기 붙여. 왜 화가 났어, 이씨. 여기 이렇게 저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오, 들어온다 여러분. 오, 루랄 차고 있습니다. 한 여기까지는 치울게요. 야, 커진다 커진다. 너 재밌지? 아유, 웃음꽃이 완전 폈네 이렇게. 이거 오 됐어, 충분해 충분해. 차가 아직 다 들어갔나? 아, 손놀림 괴롭겠다. 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끝. 야. 자, 다 했어? 어. 오. 나 잘한 것 같아. 오, 장난 아닌데? 묶어, 이제. 돌려서. 야. 묶었어? 잘 묶여? 이게 안 돼. 이렇게 움직여. 여기? 이렇게. 왜 이렇게 웃기냐고, 뭔가? 세워야지. 근데 어떻게 세울 건데? 자, 여러분, 요 통 있거든요. 요 통에다가. 누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오우씨! 은혜한테 걸리면 뒤지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닫을까? 근데 나는 똑바로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아, 존나 바라는 게 많네. 뭐라고? 못나? 아니, 롯나. 내가 아! 자, 뭘 가져왔습니다 지금. 오호, 설마 너 그거니? 맞아, 그거야. 이렇게지. 오, 명란처럼. 야, 그냥 이거 벌리고 있어봐. 내가 한번 넣어볼게. 오오, 되지? 야, 루랄 찬다, 루랄 찬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만큼? 그렇게 해서 좀 쓸어. 그렇지. 이 짧게 가자. 오. 야, 천천히 해. 웃지 마. 야, 이 새끼야. 됐다. 쓸어내린 거 개 싫어. 우리 뭐 잔인하게 하는 거 같아. 이 청자를. 당근 같아, 얘는. 당근 뽑는 척 해, 지금. 잘한다, 잘해. 종이 호일은 왜? 뺄 때 안 볼게. 오! 유 스마트! 아싸! 드디어 한 대 뜰!
주먹은 좀.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나중에 얼었을 때 떼기 쉽게 종이 우유를 사이사이 이렇게 껴둘게요. 아, 너 참 지혜롭다. 지혜야. 아, 아, 너 은혜지? 미친놈인가?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명란젓을 싹 다 만들었거든요. 바로 틱탁. 자, 이제 요 개불 아이스크림을 한 24시간 정도 아주 바싹 얼린 다음에 내일 꺼내가지고 한번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버려. 열어버려. 에이보으로 기분에 쳐버려. 내일 봐요. 라닥라닥. 자, 여러분, 48시간이 됐습니다. 볼, 볼, 열어버섯, 또! 야, 시카야, 저기 있잖아. 왜 이렇게 화를 내, 요새? 저기 있잖아. 이렇게 하면 돼. 있잖아! 내가. 너 계속 그래. 아, 저기 있잖아! 있잖아!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어어! 아니, 너 있잖아! 여러분, 칼로. 아씨, 이거 설계 잘못했다. 좀 녹일까? 녹이면 아이스크림 같이 녹을 거 아니야. 야, 야, 뭐 했어? 부러웠어. 아, 진짜. 아, 미안해. 아, 내 만찬 도와! 너 해봐. 아잇! 내가 다 했잖아. 와, 자, 여러분, 우와. 자, 여러분, 이제 요 개불 아이스크림의 단면적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라사. 오, 오! 아이스크림 같지? 괜찮은데? 그러면 일단 작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자. 우와! 자, 요 부분 있죠, 여러분?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투베레? 질길 것 같은데? 아, 괜찮은데 그 아이스크림 맛은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힌데 이게 좀 록 같아. 다시 먹어야 되나? 먹어. 아, 이게 개불 그게 생각보다 연하지 않고 굉장히 질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계속 입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 맛도 나. 개불에 그 약간의 그 쇠맛 같은 게 있거든요. 그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 맛이 얼렸다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땠냐면요, 처음에는 찰떡 아이스크림? 그 아시죠? 두 개 딱 들어있는 거, 그런 식감이라 그래서 오, 굉장히 맛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개불을 좋아하는 사람은 둘 다 좋아할 수 있는데 저처럼 개불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불호일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이거 다시 한번 먹어볼게. 후베레? 이거 왜 이렇게 먹어야 해? 내 아이스크림 자체에 개불은 뭐 하나도 안 배어있어요. 내가 조금 잘라줄게요. 그냥 먹어봐. 아, 너무 커. 아, 이씨, 어느 정도 작게 먹어. 엄청 얇게. 아, 이 정도면 됐지. 어우, 귀 삐소리 나. 주룩주룩. 맛있을걸, 너 처음에? 아, 먹기 싫어. 아이스크림 맛있지? 아, 그거 먹어야, 같이 먹어야지. 너는 첫 경험인데. 그냥 아이스크림, 은혜가 내가 원래 처음 접하는 음식을 못 먹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니까 또 한 번만 더 먹어보자. 아, 싫어. 싫다고 느낌이 이상해. 오예, 어? 감사. 그럼 내가 남자답게 한번 뜯어 먹어볼게.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 유종의 거둬야 되잖아요. 자, 바로 크게 먹어볼게요. 초베르. 오. 너도 이렇게 끊어지지? 맛있는데. 이거 먹어. 더러워.